안녕하세요.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6호 태풍 인파는 상하이 부근에 상륙한 후에 서해로 나오거나 중국 내륙 동부 해안선을 따라 오르거나 산둥성과 만주로 갈 것 같습니다. 물론 이때는 열대 저기압으로 약해질 것입니다. 대만 기상청을 보니 6호 태풍 인파의 영향을 생각보다 적게 받는 것 같습니다. 6호 태풍 인파의 세력이 대만 북동쪽으로 치우쳐서 더 높이 지나감으로 피해가 덜한 것 같습니다. 중국은 6호 태풍 인파로 인하여 국가 비상사태입니다. 태풍은 서해안과 중국 산둥반도 앞바다를 거쳐서 북한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대한민국 서해안에 비를 뿌리는 정도로 보여집니다. 8호 태풍 네파탁은 일본으로 갈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어디에 상륙할지가 아직은 유동적입니다. 도쿄일지 좀 더 북동쪽일지는 아직 유동적입니다. 한편 7월 28일 낮 12시 이후부터 9호 태풍 루핏이 서서히 발생하면서 30일 금요일 낮 12시에는 일본으로 향하게 되며 7월 31일 토요일 낮 12시와 8월 1일 일요일 낮 12시 그리고 2일 낮 12시 정도에는 9호 태풍 루핏이 크게 성장하여서 일본 열도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. 한편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최근 여러 개의 태풍들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현재 7월 말이라 북태평양 고기압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한민국으로 오기는 어렵습니다. 만약 그 사이에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흐트러진다면 한국으로 올라올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